수영 씨,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시면. 아니요. 참사를 막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1%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전 뭐든 할 수 있어요. 검사님도 그러시잖아요. 이거 저한텐 부적 같은 거예요. 힘들고 어려울 때 지니고 있으면 언제든 힘이 되어줬거든요. 지금은 저보다 검사님한테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갖고 있어주세요. 잘 가지고 있을게요.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돌려주세요. 네. 꼭 다시 만나요. 가시죠, 수목 씨. 다음 소식입니다. 8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강군 검사가 자취를 감춘 지 6일째입니다. 강군 검사는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A씨를 이감중 탈취했고 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B씨도 실종됐습니다. 검경은 거액의 현상금을 제시하고 검문 인력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 중이나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네,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.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